안녕하세요. 언덕밑의 한지입니다. 이번 시간엔 테일러드 카라 연결하는 과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두 장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포개놓은 상태에서 카라 끝과 끝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면을 박음질을 먼저 해줄 건데 박음질 해줄 위치의 안쪽 부분에 이렇게 각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초코로 미리 표시를 해놔주시면 양쪽 모두 표시를 해놔주시면 박음질 하실 때 꺾어지는 부분 위치 잡기가 좀 더 편하니까 참고해서 이제 작업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해주시고요. 양쪽 모서리 부분 가위밥 살짝 주고 카라를 뒤집어서 모서리 각을 잘 살려주셔야 돼요. 끝에서 위쪽 세면 박음질하고 난 후에 겉감 쪽으로 뒤집어서 다림질을 한번 싹 해준 모습이고요. 카라 끝에서 아래쪽 세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음질이 안 되어있고 터져있는 상태예요. 시접이 따로 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0.2cm 간격으로 이 세면은 가박음을 해줬어요. 가박음은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입었을 때 바로 보여지는 이 겉카라 부분, 그냥 바로 보여지는 이 카라 부분에 겉쪽에 완성선을 미리 초코로 이 세면을 해줬고요. 어깨점 그리고 여기 뒷중심 표시를 초코로 미리 카라 부분에 해놔주세요. 겉감의 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꺾어지는 부분에 완성선을 미리 표시를 해놔주시고요. 꺾어지는 부분만 해주시고 카라 끝점 표시 양쪽 해주시고요. 이 꺾어지는 부분에 미리 가위밥을 줄 거예요. 한 0.8cm 정도로 이 정도만 가위밥을 양쪽 모두 겉감 이렇게 주고 임시로 이제 고정을 해줄 건데 자, 여기 카라 끝점 지금 얘가 바로 지금 겉카라가 지금 이렇게 바로 달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가박음했던 임시로 가박음했던 이 부분에 끝에 점 여기 맞춰주시고 카라 끝 그리고 여기 완성선과 여기 완성선. 임시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대로 어깨점과 어깨점 맞춰서 자, 어깨점으로 맞추고 여기도 뒷중심 끼리 시침핀 임시 고정 어깨점끼리 주고 여기 완성선 여기 완성선 완성선 여기 완성선 완성선끼리 여기 먼저 완성선에 표시해놓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줬으면 다시 이쪽 카라 끝 부분에 예 이쪽 마주 오게끔 지금 이렇게 달릴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안쪽 뒷판 쪽 그리고 이게 바로 보여지는 겉카라 쪽 모습. 이런 식이에요.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달리게 될 거예요. 여기 박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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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음질. 요 그러니까 아래쪽 끝점 카라 끝에서 이 아래쪽 세 면이 모두 박음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쭉. 겉감에 카라를 연결하고 난 후에 안감을 다시 한번 겉과 겉이 마주보게 포개놓은 상태에서 합봉하면서 이 완성선 부분에 다시 한번 박음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겉감에 카라를 연결해 주실 때에는 0.7cm 정도 폭으로 가박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박음질 할 때에는 이 겉감 쪽에서 말고 이 안감 쪽에서 보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카라 꺾이는 부분에 가위밥을 지금 줬었잖아요. 이렇게 가위밥 줬던 부분 씹히지 않게끔 보면서 박음질 하기 위해서 안감 쪽에서 보고 박음질을 해줄게요. 0.7cm 요폭 해주고, 그리고 펼쳐주세요. 가박음이기 때문에 상침 간격은 땀수는 한 4 정도로 그냥 넓게 두고 하고 있어요. 쭉 박음질. 여기 씹히지 않게 일단 여기 접혔던 부분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아래로 내려주세요. 자연스럽게 내려주시고 자, 어느 정도 제 위치에 왔다 싶으면 자 얘 돌리면서 노루발 들고 원단 꺾어주고 자, 이쪽 다시 위로. 씹히지 않게끔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박음질. 겉감에 카라를 가박음해준 안감 쪽 모습이고요. 자, 몸판 꺾이는 부분 가위밥 줬던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가위밥 줬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 보면 여기가 살짝 들박혔어요. 이거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완성선으로 1cm, 지금 0.8cm 폭으로 박음질을 가박음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완성선에 맞춰서 1cm 폭으로 2mm 정도 더 내려와서 완성선에 맞춰서 이제 박음질이 될 거기 때문에 가려져서 이제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겉감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자, 뒷판. 그냥 카라,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꺾어지는 부분. 이쪽 꺾어졌던 부분, 씹히는 부분이 여기서는 당연히 없어야 돼요. 여기서 이미 씹히면 여기 가위밥을 살짝 더 주세요. 자, 그래서 씹히지 않게끔 먼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놔 주시고, 이번엔 안감을 가져오세요. 안감지 갖고 와서,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와서 마찬가지로 안감에 여기 꺾어지는 부분 있어요. 이 꺾어지는 부분을 미리 완성선 표시를 해놔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위밥 자, 주시고, 지금 겉과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서로 맞대서 포개주세요. 포개서 그러니까 카라 부분부터 합봉하면서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뒷중심과 이제 겉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겉카라에 이제 연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 부분 맞춰서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해 주세요. 지금 이게 겉감 쪽이 아니에요. 안감의 겉감 쪽이 아니에요. 이거 안쪽이에요. 제가 이거를 굳이 참 보여드리기가 헷갈리실까봐. 지금 이게 겉감 쪽이에요. 안감의 겉감 쪽. 제가 지금 여기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이 겉감 쪽으로 바꿨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안감의 안감 쪽이에요. 자, 그래서 중심 마찬가지로 어깨점과 옆선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해주세요. 뒷중심, 어깨점, 앞판 꺾이는 부분, 카라 끝까지 이 앞전에는 박음질을 해줬다면 겉감과 안감 합봉하실 때에는 양쪽 앞 안단 끝까지도 박음질을 쭉 한 번에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 고정하시는 순서 같은 경우에 조금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
뒷중심 먼저 잡아주시고 양쪽 앞 안단끈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표시하신 대로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절개가 많아서 헷갈리신다면 그냥 겉감의 이 안쪽 시접 부분 위치 그대로 확인하셔서 그 위치에 맞춰서 그냥 일단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가위밥 줬던 부분 있죠?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저는 잡아주는데 잡아주실 때는 이게 가위밥을 줬기 때문에 여기 시접이 아니 여기 이제 그 원단이 조금 이제 많이 여유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약간 씹히지만 않게끔 살짝 이런 식으로 느낌만 이런 식의 느낌만 해서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살짝 뜨는 부분은 박음질 하면서 노루발 살짝씩 들면서 박음질 해주면은 씹히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임시 고정한 후에 이제 박음질 한 번에 쭉 해줄게요. 안감의 안쪽을 위로 향하게 두고 이제 박음질을 시작을 하는데 앞 안단의 끝부터 시작해서 쭉 박음질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이제 합봉하면서는 완성선이 완성선 1cm 시접에 맞춰서 이제 박음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뜨는 부분이 노루발 압력에 의해서 뜨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노루발을 살짝씩 들어주면서 잡아주세요. 지금 이제 카라 끝쪽이 요 지금 위치에 와 있어요. 꺾이는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왔을 때는 이 꺾이는 부분 쪽 시접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씹히지 않게끔 두고 이 겉감 쪽의 시접도 꺾이는 부분이 있었죠. 이 겉감 쪽에 꺾이는 부분 시접도 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서로 씹히지 않게 이렇게 두고 일단 여기 끝점까지 내려오세요. 꺾이는 부분 모서리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바늘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바늘이 이렇게 꽂힌 상태에서 원단을 돌리고 꺾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시접을 위로 꺾여졌던 부분 시접은 다시 위로 씹히지 않게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근데 아래쪽은 잘 안 보여요. 그렇긴 한데 최대한 이 아래쪽으로 씹히는 부분이 없게끔 확인을 해주면서 자, 꺾었어요. 꺾고 노루발 내리고 이제 중간에 시침핀이 이제 원단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시침핀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박음질하면 잘못하면 바늘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왔을 때는 시침핀 빼주셔도 좋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대쪽 이 꺾이는 부분이 가까이 왔을 때는 시접을 똑같이 아래로 내려주시고 이 밑에 쪽도 겉감 쪽도 마찬가지로 시접이 꺾이지 않게끔 아니 시접이 씹히지 않게끔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일단 모서리 부분까지 가주세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입혀진 부분 없이 이렇게 지금 와있어요. 모서리 부분까지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지금 모서리 끝까지 왔으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노루발 들고 시접을 위쪽으로 정리해주세요. 씹히지 않게.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왼쪽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주세요. 보시죠? 위로 올려주시고 얘도 위로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가락 끝까지 쭉 끝까지 왔고 이제 앞 안단 끝까지 다금질후에 이제 씹힌 부분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다음 과정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겉감 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자, 특히 이 꺾이는 부분 이 제대로 잘 작업이 됐는지 씹히지 않았는지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중간에 씹힌 부분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안감 쪽으로 돌려봤을 때 자, 여기 꺾이는 부분 확인 그리고 이쪽 꺾이는 부분도 확인 이쪽 꺾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살짝 어색해요. 딱히 씹히진 않았는데 뭔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안감 쪽으로 돌려보면 지금 겉쪽에서는 자연스러운데 지금 보면 안감 쪽에서 꺾이는 부분이 살짝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럴 때는 자 안감 쪽으로 돌려봐서 안감 쪽에 꺾이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세요. 이럴 때는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꺾이는 선이 여기 위치인데 지금 가위밥이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노루발 압력에 의해서 살짝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뭐 완벽하진 않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가위밥을 조금 더 주세요. 요 중심에 맞춰서 꺾이는 중심에 맞춰서 한 번 더 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보면 자 이제 자연스러워졌죠. 별거 아닌데 참 이런 거에 되게 기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이 다음 작업 이어갈게요. 앞 안단 양쪽 테두리 끝부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박음질 해주시고요. 일단 양쪽 끝 모서리 부분 가위밥 주시고요. 이제 밑단과 소매 연결까지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겉감 쪽으로 뒤집어서 지금 가위밥 줬던 부분 끝에 모서리를 조금 더 안쪽에서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쭉 도구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죠. 좀 1차 드라이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쪽을 잘 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난 후에 다림질 한번 싹 스팀 주고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한 테일러드 카라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테일러 카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좀 더 나중에 작업하고 난 다음에 완성 자세 따로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